나 못해 저거. 못해 못해. 죽어도 깨어난 또 못해. 자, 침팔 절대 하기 싫은 컨텐츠 월드컵 16강입니다. 절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죠? 완전 하기 싫은 거. 금요일 저녁 홍대에서 춤 노래 버스킹. 이게 지금 레이지본 그 아, 예. 윤두 형님이거든요. 네. 버스킹 대 1박 2일 원시 시대 체험. 저는 이건 너무 쉬운데요. 저는 원시 시대 체험은 5박 6일도 할 수 있어요. 원시 시대 체험. 어떻게 아시게요? 아니 제가 저런 걸 되게 좋아해요. 부시크래프트라고. 아무것도 없이 숲속이나 이런 들어가서 생존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보는 걸요, 하는 걸요. 보는 거요. 근데 이거 불 하려면 네. 그 엄청 막 근육맨이 막 5시간에도 불 안 나던데? 아니. 그거 할 수 있어. 제가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을 밤에 자기 전에 맨날 보는데 네. 거기에서 하는 프로가 절반은 이제 막 자동차 만드는 거고 네. 절반은 다 저런 거야. 막 저런 데서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불을 어떻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불을 이렇게 부식기 태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이렇게 푹 이렇게 나요. 부식기술로 하면 안 되지. 몰라. 원시 시대 체험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불 내야지. 아, 그러니까 부식기시라는 게 그 나무 잔가지 같은 걸 부식기시라 그래요. 아, 네, 저런 잔 이런 네, 이런 이걸로? 요즘은 이제 알루미늄 막대기가 있어서 그걸 칼로 긁으면 바로 불꽃이는 않은데 이건 원시 시대니까 이거 마찰로 해야지 하기는. 제가 봤을 때 1박 2일을 만약에 한다면은 네.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1박 2일 버텨서 집에 가지 않을까. 뭐 먹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잘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야죠. 입병만이래. 입병만. 입병만. 입병만이래. 아니 근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난 근데 차라리 버스킹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춤추면서 그냥. 아우 저거 아무 소리나. 아니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월드컵에서 네. 자 버스킹은 네. 잘하든 못하든 네. 어쨌든 버스킹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원시즌은 능력이 안 되면 앞으로 진전이 없어요. 뭔지 알죠? 이게 버스킹은 버스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안 아니, 되면 원시 시대는 체험이 아니야. 이게 그냥. 성격이 다르네. 원시 시대는 아무것도 내가 할 줄 몰라도 어쨌든 나만 망해요. 근데 버스킹은 개 못하는 사람이 하잖아. 민폐야.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남이 듣기 괴롭든 말든. 그렇죠. 생각. 저는 사실 그 버스킹 허가제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있어요. 근데 버스킹 실제로 그 허락 받고 해야 돼요. 아, 여기 그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 하려면은. 아니 홍대 말고도 그냥. 아 그냥? 그냥도 여기 모든 뭐 곳에서. 역이나 뭐 이런데 다 광장도 다. 그거 다 허락 받아야 돼. 구청에 받아. 수준 허락 받아야 돼. 구청에 다 받아야 돼. 아. 안 그러면 그 뭐더라? 뭐 아무튼 무슨 뭐 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저는. 할 거면 전 이건 죽어도 하기 싫은데. 아 진짜요? 그렇죠? 야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갈리네. 그러면 투표 한번 해보죠 이거. 투표해볼까? 이건 투표 할 만하다. 진짜 갈리네. 자 이 투표로 걸어놓고. 아 무조건 투수들은 원시 시대 체험이지. 버스킹 어떡해요. 아 투표로 걸어놓고. 네. 각자 주장을 하죠. 이게 왜 싫은지. 그래요. 설득을 해보죠 우리. 자 이거 제가 갑니다. 주장을 해볼게요. 자 네. 보세요. 원신 체험은 그냥 네. 내가 괴로워도 갔다 오면 끝이에요. 네. 그냥 1박 2일로. 근데 금요일 저녁에서 내가 버스킹을 하잖아요. 네. 네, 수많은 사람들이 네. 핸드폰을 찍어서 영원히 박제가 돼. 나의 그 흉한 모습이. 아, 흉한 모습이. 영원히 그쵸? 박제가 돼서 홍대 막 커뮤니티에 올라와. 홍대 미친놈이 버스킹하고 있음. 크크크 이러면서. 막 올라와. 막 모든 커뮤니티에 막. 모든 커뮤니티 올라오고. 네, 그래서 흑역사가 제조된다. 1번. 흑역사가 박제가 된다. 그게 제일 커요. 크고. 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이요? 다른 뭐. 다른 버스, 뭐? 나는 원신 체험이 더 낫다. 원신 체험이 더 좋다? 좋은 이유. 뭐. 좋은 이유? 더 없으면 제가 합니다. 네, 해보세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원신 체험은 무능력했을 경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시간이 안 가요. 홍대는 너무 괴롭지만 1시간 2시간 버티면 끝이 나요. 언젠가 끝이 나. 네네네. 근데 원시인 체험은 1박 2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4시간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점심에 했다가 뭐 아침에 가라고 하면 뭐 24시간 안 되겠지만 네. 보통은 24시간 안팎이거든요. 네. 그 시간을 산속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휴대폰 중독이신데 네. 휴대폰을 안 하고 하루를 버틴다? 그리고 더럽게 재미없는 나뭇가지들하고 있는다? 저 약간 여기서 반론하면 춥고 벌레 있고 덥고 이건 약간 마인드의 차이인데 1박 2일을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즐긴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은 할 게 많아요. 일단 내 쉘터도 만들어야 되고 물도 찾으려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일주일이면 진짜 괴롭겠지만 1박 2일이면 그냥 하이킹이야. 그냥 도는 거다. 주변에 뭐 있으면 뭐 나무 열매도 있네. 아니면 뭐 여기 시냇물이 있네. 발도 잠깐 담갔다가 시간 잘 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노는 거예요. 그죠? 그냥 모래놀이 그거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시인 체험이에요. 네네. 자기가 원시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빨리 구해야 돼. 나는 내일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메소드 연기, 몰입을 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배가 고프니까 언젠가는 밥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밥을 구해야 돼. 나는 지금 불을 피워야 돼. 그럼 막 덧도 설치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어슬렁어슬렁. 야 어차피 내일 간다는 게 이제 머리에 딱 박혀있어. 그냥 뭐 그냥 대충 그냥 둥지 세우고 내가 그냥 집에 가면 되겠지. 그게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원시인 체험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일 집에 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면 1박 2일 원시인 체험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왜요? 그냥 야외 놀이. 그래요. 야외 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1박 2일 야외 놀이라고 해야지 않을까. 그래요. 그 야외 놀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해서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튼 야외 놀이가 훨씬 낫지 않아? 버스킹보다? 이거를 1박 2일 야외 놀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 홍대 버스킹 더 싫다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박 2일 원시님 체험과 금요일 저녁 홍대에서 버스킹. 네. 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금요일 정도 차라리 몸이 고생하고 만다. 그렇죠. 나는 흑역사를 만들 수 없다. 네. 자 홍대로 가겠습니다. 자 더 싫은 거 금요일 저녁 홍대에서 춤 노래 버스킹. 자, 두 번째. 옷카페에서 1일 알바 팬사인회. 자, 이거랑 초등학생 500명 앞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하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옷카페에서 1일 알바 팬사인회가 재밌겠죠? 아, 저거는 즐거운 일이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막 침착맨한테 뭐 이렇게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케이크 잘라서 내라고 하면 또 얼마나 못 자르겠어. 아, 그렇지. 그거 보는 재미도 있고. 아, 좋습니다. 옷카페에서 1일 알바 팬사인회로 가겠습니다. 자, 좋고. 자, 절대 하기 싫은 컨텐츠 월드 거 16강. 세미누드 촬영 대 진짜 사나이 유격 훈련.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네. 세미누드 촬영 대 이거는 진짜 침착맨님은 또 빨리 끝나는 거? 저는 세미누드 촬영으로 가고 싶어요. 아, 이게 유격 훈련이 너무 강하네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요청을 좀 이것까지 가능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안 해도 하겠지만 네. 포토샵 좀 되나? 좀 배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좀 이렇게 안에 깎아 줄 수 있냐? 그거 좀 요청을 좀 해 보고 되면은 좋고 안 돼도 세미누드. 이거는 어때요? 안 돼도 세미누드 할까요? 아, 저는 3개월 정도의 말미를 주시면 아 만들어 온다? 세미누드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나이는 안 하고? 지금 당장 벌써 못 벌어서 진짜 사나이는 안 하고? 진짜 사나이 한 일주일 촬영할 거야 아마 가서 진짜 사나이 유격 훈련 3일이나 4일이나 그러니까 저게 싫어서 3개월 말미를 달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예. 저 세미누드 촬영할게요. 아 세미누드 촬영? 네. 아 유격은 진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았었는데 네. 두 번 받았나? 제가 좀 너무 굴욕적이었던 거는 저 어떤 PT 체조나 이런 육체적인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장애물을 건너거나 뭔가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전우야 힘내라 전우야 힘내라 전우야 힘내라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걸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전우야 힘내라 전우야 힘내라. 정작 힘내야 될 건 난데. 아, 힘내야 될 건 내가 아니고 그냥 다 큰 성인이 그냥 그러고 있다는 게. 아, 유치해서? 네. 네. 아, 전우야. 힘내라, 전우야, 힘내라. 아. 그게 너무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 같은 거에는 수치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전우야, 힘내라요? 응. 그런 거나 좀 약간 막 단체로 하는 막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막 펼치고 하고. 네. 그런 거에 수치심 좀 없는. 저는 그게 될 거예요. 저는 약간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을 되게 싫어해요. 저 오히려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거는 괜찮은데 네. 힘든 게 싫어요. 힘든 게. 아, 힘든 게 싫어.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저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렇게 내가 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로 연결이 돼서 네네. 좀 자괴감이 오면서 좀 그런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쉽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쁜데 네네네. 이거는 이거대로 뭔가 좀 그냥 재밌다고 해야 되나? 나중에 헛웃음이 나오긴 해요. 물론 충격 발표하자면 유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아 열받네. 그래서 몰라요. 이거 잘 몰라. 열받네. 전우야 이거 몰라. 이거 뭔지 몰라.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다만 체력이 안 돼서 네. 이제 그 지금 내가 괴로운데 누구 힘들라고 이거 해봤어요? PT 8번? 이건 해봤죠. 훈련소에서 해봤죠. 아, 온몸 비트긴 해봤어요. 훈련소에서 시키긴 하잖아요. 유격이 아니더라도. 아, 맞아요. 아, 저게 전투화가 너무 무거우니까 더 힘들어. 유격을 안 하니까 당연히 또 뭐도 안 한다? 행군도 안 했다? 행군도 안 했어요? 네. 화생방 했게요, 안 했게요? 훈련소에서 했다. 유격대거든. 안 했어. 아예? 훈련소에서도? 왜? 아토피 있다 보니까 빠졌어요. 아토피 있다고 해서. 빠졌다고요? 그냥 아토피 있는 사람 손들으니까 빠지래. 당연히 맞지. 사실 아토피 있으면 군대도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아토피가 네. 되게 심한 게 있고 네. 진짜 막 너무 심해서 막 등이 다 벗겨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심해. 저같이 좀 약간 소프트한 게 있는데 그냥 다 일괄적으로 다 빼더라고요.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 때는 네. 그게 되게 심했어요. 야 우리 훈련할 건데 니네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옛날에 뭐 한번 사고가 났나 봐요. 근래 그래가지고 뭐 강제로 막 행군 시켰다가 막 누구 쓰러졌다든지 했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네. 그러니까 자 이거 지금부터 뭐 총검출 할 건데 뭐 자기가 뭐 땡볕 아래서 뭐 오래 못 버티겠다. 맞아 맞아. 거수하면 그냥 빼. 그냥. 그리고 저 수류탄 던지는 날이었는데 자 어제 꿈이 안 좋았다. 빠져. 어. 이것도 있어. 꿈만 뒤숭숭하다. 꿈이 뒤숭숭하다 빠져. 그러니까 그게 꿈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 멘탈이 좀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샤머니즘이래. 아, 진짜 있어, 근데. 샤머니즘이래. 자대 배치를 받고 갔어요. 근데 우리 고참들이 이제 직전에 유격훈련을 받고 돌아온 거야. 근데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유격장에 있었던 거예요, 월드컵 기간 동안. 독이 잔뜩 올라있더라고. 그래서 더 유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네요. 네. 화가 나서. 네. 그래서 저는 유격을 이제 앞으로 쭉 몰라도 되는데 굳이 맛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찍어서 먹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쭉 나 모르는 채로 그냥 이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래요. 유격이라는 거. 그거 좋아요. 세미누드 저 사실 검색하면 하나 있어요. 아 주문작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검색해봐야겠다. 골목길 인문학 무슨 프로 했었는데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풍영이랑 나온 거 있거든요. 예. 동네의 사생활 맞아. 동네의 사생활 목욕탕 편. 거기서 아주 오래된 목욕탕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 들어가야 했어요? 아니 목욕을 하래. 찍는다고. 근데 이건 뭐예요? 그 묵직하세요? 저 뭐 니트 입어서. 그래서 저랑 풍이 형이랑 다니엘하고 셋이서 반스만 입고 예. 욕조 들어가고 예. 또 때를 밀어야 된대. 예. 근데 저랑 풍형은 밀어봤잖아요. 예. 아, 그래서 다니엘한테 이제 몰아주게 해가지고 예. 독일인 때밀게 하고. 근데 그 사진은 없나? 하여튼 그때 근데 우통까지 다 벗었거든요. 젖꼭지 다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예, 되게 뭔가 좀 수치심이 좀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뭐 어리벙벙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지. 이때 옷 이쁜데 왜 이거 안 입어요? 그거 겨울에 입을게요. 있어요? 아직? 있어요. 생각보다 겨울은 없네요. 그 곤색 긴 팔을 못 본 것 같아요. 있어요. 긴 팔 곤색도 있어요? 긴 팔 곤색도 있습니다. 그것도 몇 벌 있어요? 그것도 한 서너 벌 있을걸요? 근데 그 위에 항상 니트를 입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다채로워진다. 네네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사진을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아, 그 젖꼭지 부분. 예, 예. 풍영이랑 같이 막 이렇게 막 있는 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동네 사생활
목욕탕 편에서 하셨던 그 상반신 그 누드 노출. 네, 이미 했었기 때문에 세미 누드 촬영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하지만 유격은 하기 싫다. 하기 싫다 진짜. 오케이. 진짜 사나 유격 훈련 편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다큐멘터리 3일 72시간 작업실 합숙 방송 대 쇼미더머니 출연해서 랩하기. 저는 72시간 작업실 합숙 방송할래요. 의외죠? 오, 의외네요. 왜? 네. 왜요? 랩하기 싫어요. 랩은 그냥 잘 못하는데 또 나가서 하면은 그냥 그냥 관종만 되는 거잖아. 그죠? 정확히 말하면 그 힙합 문화를 잘 몰라서 아, 네. 그 세계에서 나만 쭈구리처럼 있다가 너무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그에게 주어지는 합격 먹거리. 아. 저도 합숙방송. 합숙방송? 네, 할래요. 하면. 아. 난 작업만 할 거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예. 네. 72시간 동안 그냥 작업실에서 그냥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카메라만 붙어 있는. 아니 거죠. 나만 그 평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나는 저거는 괜찮아요. 아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쇼미더머니 출연해서 랩하기. 네. 자, 역해 코스프레하고 야외 방송하기. 네. 네. 전신 제모하기. 전신 제모하기. 네. 역해 코스프레하고 야외 방송. 전신 제모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역해 코스프레 했잖아요. 축제로구나에서. 여자로 여자 여자 아, 학생 그렇지. 여학생 했잖아요. 우리 여학생으로 하고 야외 방송을 했었네요. 한번 찾아보죠. 축제로구나 고래 축제 편인데요. 몸이 나와야 되는데 치마 입고 이런 게 다리가 진짜 이쁘거든요. 저거 첫 번째 거. 네. 그거 좋다. 엉덩이 맞았었죠? 예. 네. 뭐 없네. 포상이죠 사실 저건. 본 김에 그것도 하나 볼까요? 뭐야? 아, 여기도 있다. 아, 망나니 나잖아. 네. 나는 왜 모자이크 처리가 된 거예요? 뭐 얼굴이 왜 저래? 그 망나니처럼 뭐 때리는 게 있었나 봐. 이거 하나 보고 가죠. 주마토. 주마토 한번 보죠. 저기 있네. 네 번째. 주마토. 이건 왜 싫어? 이거래, 이거. 주마토. 아 너무 싫다. 아 나 호러 축제에서 풍이 형이 그려준 것도 진짜 예술인데. 아 주마토 주마토랑 그 호러 축제. 응. 저거 토할 것 같아. 그 밑에 거. 미친 사람이야 김형. 아. 이거 뭐였더라? 밖에 돌아다니면 야 이거 이 세상 예능이 아니야 진짜. 아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이러고 돌아다녔고 밤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그 괴상한 게 아니고 징그러운 거라서 흠지듬지 놀라서 지나간 사람들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유쾌한 무서움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 그냥 진짜. 그냥 혐오 그 자체. 그리고 헷갈려. 코가 여기 있는데 눈이 여기고 눈이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눈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중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요. 어. 아 지금 보니까 너무 명작인데요. 아 이게 짤로 보면 더 재밌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때. 그래서 실제로 시청률은 그렇게 안 나왔는데 커뮤니티에 짤로 좀 돌았어요. 맞아요. 짤이 돌아야지 또 흥하더라고요. 심펄 토론 때도 짤이 되게 많이 돌았어요. 맞아요. 맞아. 짤이 커뮤니티에 좀 짤이 돌아야 돼요. 네. 돈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다는 걸 이제 또 뜻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또 만드는 게 엄청 품이 들잖아. 저는 전신 제모하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뜻이 있는 건가요? 전신 제모하기를 하겠습니다가? 아니. 이 둘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포부? 아니, 포부가 아니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당장 해야 된다면 전신 제모하기를 하겠습니다. 역해 코스프레하고 야외 방송이 더 쉬운 거 아니에요? 전신 제모는 뭐 융털까지 뭘 포함이야. 융털은 그럼 죽잖아. 소장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전신 제모는 네. 아플 텐데요. 어디가요? 왁싱을 해야 하잖아요. 왁싱이요? 네. 뭐 아플 수 있겠죠. 그래도 전신 제모? 저는 빨리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미 역해 아 이미 좀 해놓은 게 있어서 이미 반은 해놨어. 반이요? 어디를 또? 여긴 다 있잖아요. 밑에만 대신, 되잖아요. 그 대신 여기는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눈썹이 많이 났거든요. 이렇게. 아 눈썹도 밀어야 돼요? 전신 제모. 아니 눈썹은 아니지. 여기 할아버지처럼 여기 끝에가 이렇게. 아니 전신 제모 눈썹은 아니지 않아요? 다 전신이니까 해야죠 전신. 아 그럼 너무 괴물인데 안 되는데. 너무 그냥. 아 머리 빼고래요 머리 빼고. 아 머리 빼고. 그럼 나 아... 전신 제모. 전신 제모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머리 빼고면 여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든 안 하든. 네. 그러면 저 전신 제모. 머리 빼고인데 머리만 했네. 개소네. 그런 애들 있었어. 학교에서도 뭐 해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안 하고 딴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런 애 숙제 같은 거. 저는 역해 코스프레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미 한 번 하셨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아닌가 봐요. 야외 방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날 씨의 야외 방송? 어휴 전신 제모하고 말지. 옷 입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저는 역해 코스프레? 진짜요? 이거 하고 유튜브 올리면 되잖아요. 전신 제모는 유튜브에 어떻게 올려? 이걸 유튜브 가게 본다고? 어떻게 올려? 유튜브로 이거 올릴 수가 없어요. 전신 제모는 투표 한번 해야겠는데 이거. 비효율의 극치야. 투표 한번 해야겠어. 투표 한번 갑니까? 네. 침펄 절대 하기 싫은 컨텐츠 월드 거. 아 이것도 유튜브로 할 수 있겠네. 전신 제모 딴 데 촬영하면서 이제 제모하는 중에 그런 컨텐츠 본 적 있어요. 제모하는 중에 지금 어디를 제모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도 말할 수 있잖아. 아무튼 그러면은 투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투표해주세요. 네, 저는 1번이 하기 싫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려면 1번으로 오세요. 이게 버스킹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역해 코스프레 야외 방송 영원히 영상이 남아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젊은 시절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하고 딱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된 거죠. 음악의 신 주우민. 그건 또 왜?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죠? 영상이. 그죠? 저거 입에 교정기 끼고 있어가지고 입 튀어나온 거 봐. 한 10살 더 늙어 보인다. 그니까.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지 않아요? 저거 한 5년 전인가 그래요? 그리고 안경을 왜 또 내렸었어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영상에 남게 된다는 걸 이제 경고하는 거죠. 네. 그쵸. 아니, 지금이 어떻게 더 젊어. 그니까. 이런 게 야외 방송을 하게 되면 나중에 딱 돌이켜봤을 때 이런 보기 싫은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한창 여기 이 인중 수염만 길러가지고 안경 쓰고 다니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감께 들고 있는 거 봐. 내가 들려줬어요. 이왕 찍을 거면 좀 들고 찍으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사진 찍고 다시 뺏었어. 야, 진짜. 되게 고집 센 그 무슨 진짜 사회 운동가 같다. 나 왜 이렇게 늙었어? 어떻게 지금보다 더 늙었어? 시간이. 아, 나 이 안경이 너무 싫어. 나 진짜 나 과거로 나. 그 뭐야 어디로든지 문인가? 아니 어디로든지 문이 아니지 타임머신 네. 타고 가면은 저거부터 부러뜨리고 싶어. 아니 왜 부러뜨려요? 아니 실제로 눈도 안 나쁜데 저걸 안경 낀 사람 안경 건드리기 있어? 아니 멋으로 쓴 거라니까 저거? 저거 도스 저 알도 없는 거? 저 사실 양안 시력 1.5예요. 알도 없잖아요. 알은 있어요. 그 마지막 양심이야. 풍형은 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저 젊었을 때 사진도 한번 봐줘. 더 젊었을 때 그 밑에 거 머리카락 있었을 때. 아, 요거 원래 요 이랬는데 원래 그 저랬어요. 원래 저게 22살 때인가? 그러니까 이거 자격증 사진 이거 2002년 월드컵 때 주호민 이준기 시절. 아 무슨 이준기야. 저거 저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있는데 여기서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없는 사람들은 그 포토샵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 써있네요. 요즘은 자격증도 없이 웹툰 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네, 자격증 제가 저거 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그리고 풋풋하던 시절. 이거는 DC 짬 끝내고 DC 인사이드 인터뷰 사진이에요. 2006년. 저거 아래 거는 무한동력 할 때니까 2008년. 네. 제 방에서 한. 와, 저 깡패, 저 누구예요? 방금 저 깡패? 이 사람이요? 아니요. 뻑큐하고 있는 깡패 있었는데? 야 이거는 빨리 넘길까요? 저 교정하기 전 치아가 저랬어요. 네. 머리 제일 길었을 때 사진 저 위에 있네요.
어디 어디? 아 여기. 예. 야. 저때 어깨까지 왔었어 저때는. 이것도 좀 젊어 보이네. 아 저것도 머리가 지금 M자가 저 들어가서 섬이 됐잖아 지금 앞에가. 여기 여기가. 그쵸? 예, 그 밤섬. 예. 제가 이제 밤섬이라고 하죠. 네. 저게 9년 전. 뚝섬 어때요? 뚝섬이요? 왜? 뚝심 있어서. 뚝심 있게 안 빠지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뚝섬은 그래도 뚝섬 유원지 여기라도 있지. 밤섬은 진짜 섬이에요. 뭐 자라섬? 그만해! 나 남이나라 공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남이나라 공화국. 그리고 그 섬 없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섬이지? 보라카이인가? 계속 수위가 상승해서 결국은 없어질 운명에 있는 섬이 있대요. 엄청 유명한 휴양지야. 지금 거기 그런 운명이지 뭐. 몰디브 맞아, 몰디브. 몰디브. 이때만 해도 섬이라고 안 불렀을 것 같아요. 대륙, 호주 같이. 이때는 그 작은 대륙, 큰 섬. 우가코가 이제 잘리기 전에. 네. 그 상태. 덜렁 지금, 여기 붙어서 네. 덜렁덜렁. 지, 아, 우가코가 어때? 잘리 우가코. 우가코가 같은 원리야. 우가코가 뭐야?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이 이렇게 굽이치다가 아, 결국 거? 이게 만나고 여기가 아. 이렇게 남거든. 아, 좀 시적이네. 우가코. 그만해! 주가코. 주가코. 좋아요. 이거 이걸 이렇게 집 깊이 봐, 그죠? 어떻게 됐어요, 투표는? 투표는 마감! 야외 코스프레 방송이 더 싫다. 이 흑역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치. 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침착맨님보다 일반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빗나가 있나 봐, 일반적인 그. 그니까. 주류랑. 어떻게 역해 코스프레라고 야외 방송을 해? 더 싫은 건 역해 코스프레입니다. 자, 다음 싫어하는 거. 디진데 돈가스 먹방. 이거 뭐 엄청 매운 돈가스인가 봐요. 엄청 매운 거예요? 네, 엄청 매운. 딱 봐도 맵죠? 네네네. 이거 옛날에 유튜버들이 많이 했었어요. 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매운 거예요? 네, 그냥 뒤져요, 그냥. 딱 봐도 절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매운 거 잘 먹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도전했지만. 저 고추 기름 좀 봐. 아래 저기 깔려 있는 거. 이거 여기 이게 그 번져 있잖아요. 그죠? 층이 고여 있잖아요. 시청자들과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 침착맨이라면 후자하느니 전자할 뜻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후자하느니 번거로운 거 하느니 네. 빨리 그냥 먹고 그냥 뒤지는 거 알겠다 네, 뭐 네, 이런 네.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보신 거 아닌가? 아니요. 근데 이제 저는 네. 시간이 적게 드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네. 너무 의미가 없어. 매운 거 먹는 건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거는 네. 하는 줄다리기 하는 건 괜찮아요. 문제는 진행 너무 상주고 너무 귀찮아. 그리고 2인 삼각 이런 거 하다가 분명히 한 명 다쳐. 그래서 갑분싸대. 어머 어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수습하고 막 그렇게 돼. 그게 이말년 시리즈였다면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어떻게요? 2인 삼각 열심히 막 해요. 네. 계속 하는데 와 1등이다 했는데 옆에 막 질질 끌려가고 있었어. 그래서 막 뼈가 보여 막. 아니 막 다 이렇게 돼가지고 엉켜가지고 인간 몸이 구겨져 있어. 휴먼 폴플레처럼 그렇게 그냥 끌려오는데 얘는 우승했다고 좋아하고 그냥 막. 근데 구급차가 왔어요. 네.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가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2인 삼각 묶여 있잖아요. 네. 멀쩡한 애도 끌려가. 그래서 수술을 당해 멀쩡한 애가. 이거는 적어놔라. 이건 이마전 시리즈. 멀쩡한 애가 수술당하는 느낌. 이마전 시리즈 한번 쓰자. 이건 좋다. 2인 삼각이란 제목으로 네. 모든 게 2인 삼각인 거예요. 모든 게. 디진다 돈가스를 해볼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더 준비하기도 간편하고 네. 시청자들이 이걸 더 원할 것 같아요. 먹어보고 싶기도 네. 하네요. 참여형 형식보다는 네. 침착맨이 어떤 반응을 할까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배설 후기까지 그 완벽하다. 그거 배설 후기를 열 카메라 그 열 감지 카메라를 찍어서 네네. 변기가 여기가 엄청 막 뜨거워 체온 색깔이야 변이 좋다 너무 좋다 네. 그런 식의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가 더 하기 싫은 음식은 하나인데 먹방은 두 개인 거예요 두 군데로 그렇죠
자, 16강 7번째 흉가 체험 대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 어, 상상했어 나 지금. 미친다 미쳐. 이거는 저는 흉가 체험하겠습니다. 저 실제로 네. 방송국에서 상 준다고 한 적 있었어요. 무슨 상? 뭐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날 뭐 그 달 그 연도에 막 뭐 그냥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무슨 상? 뭐 그냥 뭐 그런 장려상? 거. 장려상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재밌는 상 그냥. 그냥 뭐 아무튼 그거 있었는데 하품상이래. 하품상 이런 거 있었는데 안 간다고 했어. 귀찮아서. 그래 염치 없지. 1과 2분의 1 공연은 근데 그거랑 좀 다르죠. 이거는 저도 못할 것 같아. 이거 하라고? 아니 가수들 앞에서 화가 난 네 모습. 그리고 이거 하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노는 사람들 다 모인 자리잖아요. 예능 뭐 이런데 그러니까. 대상 그죠? 연예 대상이 네, 네. 예능계에서 막 어? 그 지역구 오락부장들 다 모인 곳이잖아요. 심과 함께 나온 배우들이 앞에 엄근진하게 앉아있고 원작자는 앞에서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괜찮아요 차라리. 네?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귀염둥이처럼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웃기는 연예대상이잖아 이게. 예. 웃기는 걸로 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딱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게 재롱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연예인 예능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거 진짜 이건 못할 것 같고요. 흉가체험은 실제로 합천 호러축제 때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싫긴 한데 할 수는 있어. 아 잠깐만 이거 그리고 호러축제 그게 아니고 진짜 흉가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 저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하는 건 똑같은데 어차피 하면 공연이 구리든 좋든 언젠가 이렇게 대충 끝나요. 네. 연습이 뭐 제대로 안 돼서 막 다 동선 틀리고 해도. 네. 근데 난 흉가를 못 할 것 같아. 아예 그냥 너무 무서워서. 어, 진도를 못 나갈 것 같아. 진짜 흉가면. 네. 흉가 체험 왜 못 하냐고요? 잠깐만요. 밤에 가면은 완전 새까매요. 지금 저기 지금 조명이 세게 들어가서. 아 이거 그리고 혼자 가는 거죠? 두 명이 가도 난 싫어. 난 두 명이 가도. 아니 이거 어쨌든 아 침펄이니까 둘이 간다고? 어, 두 명 가도 싫어. 난. 그럼 1과 2분의 1은 왜 둘이 하는 거고 연예 대상에서? 아 근데 해도 못해도 어떻게든 돼. 그냥 끝나요. 어떻게든 막 춤도 다 이상하고 해도 근데 연습을 진짜 오래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연습 안 하고 그냥 막 못해 그냥 연습 안 하면은 그건 예의가 아니지. 너무 얼마나 연습 많이 하고 올라오는데. 저는 흉가체험. 아 그렇게 그 자리를 빛낼 수 있지 않고 민폐를 끼칠 민폐는 안 돼. 민폐를 끼칠 거면 흉가 체험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둘이 가면 혼자 가면 나 못 하는데 솔직히 침펄로 가면 나는 무서운 것들 보면서 이런저런 농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려면 흉가 체험을 가려면은 네. 만약에 간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네. 3일 전부터 네. 죽만 먹어요. 왜요? 똥 쌀까 봐. 아니요. 3일 전부터 죽만 먹으면 헉이 져서 헛것이 보여. 흉가에서 헛것이 보인다? 기절. 똥부터 다 빼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지릴까봐? 그거는 디펜더 차고 가면 되지.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 요거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자, 16강 마지막. 벌레한테 물려보기. 그냥 물려보기야. 다짜고짜. 네. 벌레한테 물려보기 대 푸드트럭 만들기. 푸드볼보. 푸드볼보가 제 차로 만드는 네. 거죠? 네. 잠깐만요. 이게 그 축제로구나 공약에서 나온 얘기일 거예요. 옛날에 푸드볼보 만들어서 하겠다. 뭐 몇 프로 넘으면. 무슨 음식? 1% 넘으면 넣나? 저거요? 무슨 음식이요? 청국장. 청국장이요? 청국장을 네. 푸드트럭에서 판다고요? 네. 내가 과일 주스까지는 인정합니다. 왜요? 청국장 할 건데. 불 안 쓰는 거 인정. 네. 불을 쓰면 안 돼. 아, 불을 쓰면 안 돼? 네. 나또. 그, 뭐야, 그 스트레밍 그거. 캔 까서! 그, 거기다 그 담아서 주기, 바로. 가열 안 하고. 저, 벌레한테 물려보기가 더 싫습니다.
아, 벌레한테 물리느니 푸드 볼보를 만들겠습니다. 아. 예. 근데 저기에서 말하는 벌레는 모기같이 흔한 그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 흔치 않은 저런 크기의 불개미라든지 생소한 벌레한테 물려보기. 생소한 벌레한테 물려보기로 하죠. 복불보? 네.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생소한 거. 네. 그러니까 흔한 거 안 돼. 집에 있는 건 안 돼. 근데 만약에 딱 랜덤으로 아무 벌레나 딱 뽑아서 했는데 이만한 괴물 지네 막 이런 거? 아니, 지네도 아니야. 뭐야? 지네는 길이로 하니까 네네. 좀 임팩트가 들었는데 약간 선사시대에 있을 것 같은 이만한 뭐 각다기 같은 거야. 그 여치 막 이만한 거 있던데요? 그 자이언트 베타 보니까? 자이언트 베타. 네, 네, 맞아. 눈이 눈알이 너무 빨개. 아. 자이언트 베타 사진 한번 보여줘. 자이언트 베타 한번 봐야 돼. 제 그 저거한테 물리기 어때요? 저거 얘한테 물리기. 푸드볼보가 낫죠. 그 이거하고 할아버지 이거하고 그거 한번 검색해 줄래요? 미국 여치. 이 실제로 이 여치 종류 얘네가 완전 네. 엄청 포식자잖아요. 포식자 완전 육식. 이 터키 저 세 번째 그거. 터키미 완전 개깡패래. 예예. 예. 아 이게 어때요? 어 좋은데요? 예예. 예, 예. 야 딱 봐도 진짜 거의 꽃게 수준으로 딱 나가겠다 여기가. 그러니까 키티인지. 와 이런 거지. 지금 나무 쪼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설명. 얘가 이렇게 팍 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멋있어. 근데 나 이거. 아 멋. 실제로 막 보면 무섭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만화 가이버가 여기서 다 영감 얻어서 만든 거잖아요. 조아노이드. 디자인이.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대단해 이게. 이런 애들한테 물리느니 네. 문다는 건 내 몸 위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올라오는 것도 싫어. 네. 푸드볼보 만들기 나은 것 같습니다. 푸드볼보가? 네네. 근데 재수 좋으면 네. 애기개미일 수도 있잖아요. 랜덤 잘 버티면은 차 안 부셔도 되는데. 아니 푸드볼 왜 부신다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지. 다시 태어난대. 아 나는 저 벌레는 좀 그래. 어떠세요 침창회님은? 저도 벌보는 그런데 네. 이거는 푸드볼보 만들기는 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본인이 하고 싶은 그래서 거? 벌레한테 물려보기가 싫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우리 해보고 싶기 때문에. 자 침펄 절대 하기 싫은 컨텐츠 월드컵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유격대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요거는 뭐 정해졌죠? 예, 요거는 명랑운동회를 하겠습니다. 그죠? 예. 요거 이제 유격편이 올라가야겠죠? 네네. 이거는 우승 후보예요, 강력한. 그럼요. 쇼미더머니 출연해서 랩하기 대 옷값에서 1일 알바 패스. 이것도 뭐 정해졌죠? 사실상. 네. 이거 랩하기가. 랩하기가 더 하기 싫죠? 네. 이게 좀 약간 뭐가 맞아 떨어지네요. 그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도 되나? 그니까. 내가 지금 이게 맞나? 강한 거다, 이거. 금요일 저녁 공대에서 춤노래 버스킹 대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입니다. 이거 저는 홍대에서 버스킹 하겠습니다. 저도. 수치심이 저게 급이 달라. 급이 달라. MBC는 전국적으로 나오고 그 다시 안 보일 사람들이야. 왼쪽에 있는 관객들은. 오른쪽도인데요. 다시 안 볼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뭔가 그 기대하고 있다는 뭔가 그 압박은 오른쪽이 더 클 것이다. 오른쪽이 그리고 오른쪽을 만약 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겨서 방송국에 갈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막 올라올 것 같아요. 상암 쪽에 막 그 자리에 예. 대한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하기 싫은 건 1과 2분의 1 공연. 네. 자, 8강 마지막. 역해 코스프레하고 야외 방송 때 벌레한테 물려보기. 이게 벌레는 아니죠? 에이. 물린 다음에 저렇게 쓰러지신 거예요. 서 있다가. 아. 예. 그 정도 데미지라는 거죠. 총알개미래요, 총알개미. 예. 진짜예요, 저거. 아. 아, 오른쪽 유튜버 분이시래. 아. 각종 위험한 곤충한테 물려보고 후기 남기는 유튜브 운영 중. 침투부는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야. 되게 위험한 방송이네요. 왼쪽도 유튜버예요.
아, 다 유튜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한테 물려보기. 네, 한다고요? 싫어요. 싫다고요? 네. 저도요. 벌레한테 물려보기로 가겠습니다. 네. 총알개미에게 물려본 곤충학자가 증언하기를 불에 담근 못을 발뒤꿈치에 박는 느낌이라고. 진짜 끔찍하네요. 넘어지셨어 바로. 유격으로 길게 고통받을래요. 벌레한테 따끔하게 한번 할래요. 의료진 옆에 대기하고 있다는 할.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아 이거 어렵네. 방송이에요 방송.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라는 거를 잘 생각해주세요. 방송 컨텐츠인데 유격 체험하는 컨텐츠. 찐펄 유격 체험 컨텐츠. 벌레한테 물려보는 컨텐츠. 벌레한테 물려보겠습니다. 아 벌레한테 물려보기 컨텐츠. 재미는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영상 재미는 유격 훈련편도 재밌을 것 같아. 유격이요? 제가 난 재미없을 것 같아. 진짜 어리버리탈 것 같아. 막 일단 펄타고 막 이렇게 타고 땀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베스트고 저는 그냥 찐텐으로 짜증이 나 있을 것 같아서 보는 사람도 불편해지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제가 이런 거 되게 못하거든요. 몸을 하는 거 완전 팩맨 빙의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팬티 막 돌아가 있고 막 근데 벌레한테 물려도 그렇게 돼요. 아... 팬티 막 돌아가고 막 이렇게 돼. 아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격 훈련을 더 원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둘 다 하기 싫은 거라면은 유격 훈련을 하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벌레 올릴게요. 하기 싫은 컨텐츠. 네네네. 알쓸신잡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존 어떤 부족에서 오족은 성인식으로 총알개미 수십 마리한테 물리기가 있다. 아이고. 독충도 제대로 물리면 상처 부위 골마서 최소 6개월 이상 병원 들락거려야 함. 절대 짧은 고통이 아님. 그래요. 하면 안 되겠네.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유튜브에 총알개미 독충에 맞아보았다는. 성인식 부르면서 총알개미한테 물리기. 아 성인식이니까? 응. 총알개미 독침에 맞아보았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엄청나다고 합니다. 벌레 물린 사람이 한 일. 아까 그 벌레 물린 할아버지. 네. 독침곤충 탑 1부터 10까지 다 맞아보기. 악어에 손 넣고 물려보기. 괜찮은 거야 그래도? 아니 안 잘려요? 무조건 잘리잖아요. 악어 악력이 엄청나지 않아요? 네. 악어에 손 넣고 물려보기를. 악어 거북에 손 넣고 물려보기. 거북이도 엄청 날카로운데. 악어 부극 무조건 잘리는데 악어 부극은? 거북은? 칼날같이 돼있잖아 입이. 네. 그러니까 악어랑 악어 거북은 무조건 잘리는 거거든요? 피거머리에 빨려보기는 저거는 한의학에서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잘라? 그게 막방이었음? 피거머리에 빨려보기랑 뭐 얼굴에 꿀 바르고 벌집 가기. 아무튼 자 4강 두 번째 경기입니다. 아까 그 독충 물려보기가 있어요. 여기서 이긴 게 독충 물려보기랑 싸우는 거예요. 쇼미더머니 출연해서 랩하기랑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하기. 저 쇼미더머니 나가서 랩을 하겠습니다. 저는 랩하기를 더 못할 것 같아요. 랩을 어떻게 해? 저거는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저거는 어쨌든 예선에서 탈락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예선 저 예선 보시면은 한 수백 명을 이렇게 세워놓고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주도 없이 그냥 막 해. 그냥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목걸이 주거나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컨텐츠잖아요. 네. 그 영상으로 남아요. 랩하시는 게. 그러니까 조용히 묻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과 2분의 1보단 낫다. 차라리. 아, 전 1과 2분의 1 나을 것 같아요. 힙합 너무 어려워. 왜냐면 저 랩은 어쨌든 그 가사는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네. 망해도 그 가사로 어떤 재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1과 2분의 1은 그냥 어떤 정해진 퍼포먼스고 그냥 개망신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죠. 아, 여기서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개망신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추억 만들기. 나는 그런 추억. 추억 만들기.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는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걸로 하죠, 그냥. 보기 여러분들. 싫은 거. 여러분들이 보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우리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위주로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침펄. 어떤 공연 보고 싶은지. 아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냥.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여기는 찝어준다고 사회자가. 자 그럼 이제 막간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뭐 전현무 씨가 하겠지. 아, 만 웹툰 작가 이말현 씨와 쌍천만 작가 네, 주호민 씨가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게 비트가 나오고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백댄서가 이제 나와서 춤을 추고 있어요. 백댄서 엄청 잘 춰. 뚱뚱뚱뚱뚱뚱뚱뚱뚱 나와. 그럼 이름표 나와. 아, 살려주세요. 아, 나 이게 너무 웃길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고 옷도, 옷도 무대 이상이 아니야. 그냥 이러고 나와. 그리고 뻔뻔하게. 그리고 이제 방청객들 비춰주잖아요. 그럼 막 희민이 막 이러고 있어. 막. 아, 막 이러고 있고 막. 아니, 희민이도 나와. 마지막으로. 아, 중간에. 중간 2절 할 때 나와, 갑자기. 알죠? 몰래 온 손님 같이. 2절 할 때 희민이도 나와. 그래, 희민이는. 희민 움직임이 재밌어 걔는. 어, 그리고 희민이는 1과 2분의 1 진짜 무대 의상하고 그 뭐라 그러죠? 그 알록달록한 의상하고. 아, 본인은 1로 하고 여기 숫자만 만들어가지고. 어. 아, 그 옛날 의상으로. 어. 그리고 기한이 하다가 갑자기 기한으로 몰래 온 손님 끝난 줄 알았는데 풍이 형이 조그만 가방을 메고 계속 돌아 돌면서 등장. 롤러 스케이트 타고. 그 넘어져. 어. 그리고 딱 끝나고. 완전 싸해. 그러니까 박수가 막 이렇게 나와 막 몇 명만 치는 박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렇게 막 재미 없어서가 아니고 몰라 누군지 몰라서 누군지 몰라. 그리고 뭐 잘 봤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광고가 나와. 그렇게 연애생 1과 2분의 1 공연. 쇼미더머니는 통과시켜서 다음 주 또 나와. 또 나와야 돼. 목걸이 줘. 아니 혹평을 하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그래. 더 부담되게 혹평을 막 하고 원래는 떨어져야 그러니까, 되는 평, 건데 그러니까 평 좀 약간 다른 사람 만나면 붙을 수도 있어. 막 양동근 이런 분들 만나면 막 합격시켜. 괜히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해. 그래서 또 나와야 돼. 계속 고통받아. 그리고 맨날 평은 최하위야. 근데 계속 어떻게 꾸역꾸역 해.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말라고 그래. 막 진짜 엄청난 막 모욕을 다 당하면서 계속 해야 돼. 그게 쇼미더머니 8 출연. 뭐가 더 보고 싶어요? 침펄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그 힙합 문화에 물들어서 이렇게 인사해야 돼. 만나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해야 돼. 자, 쇼미 뭐 침펄 컨텐츠 뭐가 더 보고 싶은지 월드컵입니다. 쇼미더머니 8 출연하는 것을 보고 싶은 분은 1번. 연예대상 연말 연예대상 1과 2분의 1 침펄 공연이 보고 싶다면 2번. 자, 마감하겠습니다. 아, 연예대상 1과 2분의 1 공연이 더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기 싫은 것은 쇼미더머니 8이 올라가야겠죠? 보기 싫은 거니까. 이분들이 보고 싶은 걸 하기 싫어요. 아, 그럼 그게 올라가야 되나? 네. 왜냐면 우리 엿 먹으라고 지금 고른 건데 해달라는 거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고 싶은 게 창피하는 거라는 거지. 아, 그렇지. 보고 싶어 하는 게 더 창피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보안관사님 넘어왔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침펄 절대 하기 싫은 컨텐츠 월드컵 결승전.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 대 본래한테 물려보기 컨텐츠. 이거는 벌레한테 물리면 자동으로 1과 2분의 1이 나올 것 같아요. 벌레한테 이 초소형 카메라로 물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왜? 딱 물리면 그때부터 반주가 띵띵띵띵 하면서 벌레도 같이 벌레도 마지막에 이게 처음에는 노래 부분은 우리가 하고 지금 너는 하면서 여자 부분을 벌레 옷을 입은 희민이가 아니 실제 벌레도 해요. 벌레도 조그마한 벌레가. 근데 그 벌레가 자세히 보면은 네. 쌀알로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거죠. 그 뭐야 안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희민이가 나와서 벌레 옷을 입고 나오면서 모르고 밟아. 어 죄송해요 형님. 죽였어요 형님. 모르고 나오면서 아이 모르고 밟았네. 아이 이걸 갖다 두면 어떡해. 모르고 밟아서 벌레 죽었어. 그런 느낌. 아 이거 여기다 놓으면 밟지 그럼. 나중에 그걸 계속 아이, 죄송해요, 형님. 그걸 계속 추궁하면 화내. 화내.
아니 그 사람 가는 길에다 줘서 밟았는데 어쩌라고. 아이 죄송해요 형님. 계속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서. 저는 네. 벌레한테 물릴게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죽는 거야. 네. 물리적으로 죽으나 수치심으로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 네. 그럼 저는 그냥 짧게 그냥 죽고 싶어요. 아. 공연 시간 3분을 견딜 수가 없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6개월 동안 아프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아 6개월 동안 아프. 그건 최악의 경우. 네. 그리고 이건 컨텐츠이기 때문에 옆에 의료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해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난 네. 저는 벌레한테 물릴게요. 그냥 실제 사망 대 사회적 사망이. 그러면은 저 진짜 하기 싫은 거는 1과 2분의 1 공연이겠네요? 그렇죠. 나 못해 저거. 못해 못해. 죽어도 깨어나 또 못해. 근데 희민이가 벌레 복장을 하고 물면? 진짜 개세게? 1번도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 나 이게 너무 웃겨. 벌레 밟아가지고. 아 미안해 형님. 벌레 옷 입고 나오는 것도 웃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MBC 연예대상에서 1과 2분의 1 공연하는 게 침팔 절대 하기 싫은 콘텐츠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야. 야. 수치심이라는 게 있다고요. 자, 보면은 작업실 합숙 방송을 제일 싫어할 것 같은 사람은 만화를 그리기 싫어하는 만화가 이병건 바로 당신입니다.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사나이 유격편. 제일 싫을 거 제일 하기 싫어할 것 같은 거. 이걸로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할 것 같은 거. 잘못하셨어. 없어. 벌레 물리기도 없고. 공연도 없어요. 흉가체험. 그러니까 좀 약간 몸이 수치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를. 몸이 힘들고 그 무서운 거 싫어하는 제가 이런 거 무서운 거 해야 되고 억지로 하는 거를 더 싫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거 힘든 거. 육체적으로 이렇게 스태미나적으로 힘든 걸 많이 고르셨어요. 나는 다 수치심 기준인데. 근데 제가 했으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거예요. 지금 주펄님 그 결과대로 이제 좀 많이 흘러가 많이 주펄님 결과대로 흘러가죠. 투표를 해도 아, 그렇죠. 나오고. 집창민님 있으면 뭐가 우승이에요? 진짜 사나이 유격편, 아, 흉가 체험이었을 것 같아. 벌레한테 물려보기가 15, 저렇게 나죠? 야, 이 벌레를 한 요 정도로 생각하는 아, 외타 이런 게 아니고. 네. 우리는 너무 막 갔어. 우리는 뭐, 씨. 우리는 이걸 봤어. 아니, 벌레가 저 정도는 돼야 벌레지. 자, 벌레한테 한 입 물려보겠습니다. 여기, 그 미국. 메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양이 이동장 같은 걸 가져와. 벌레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갖고 왔습니다. 쿵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래. 여기서 한 입만! 저 벌레들이 한 입만! 하고 후두두두두. 아, 막 1240억 마리가요? 네. 한입충들이야? 네. 좀 그런 이게 우리는 좀 약간 너무 공포. 벌레라고 했을 때 벌레에 대한 상상력을 너무 극도로 뽑아낸 것 같아. 우리 이 중에 하나 정도는 합시다 실제로. 아 실제로? 다 컨텐츠니까. 그럼 세미누드 촬영으로 하죠. 아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1박 2일 원시 체험하고 옷카페 1일 알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아우 무난해. 할 수 있는 거. 아우 무난해. 전신제모 디진다 돈까스 먹방. 아 무난해. 72시간 작업실 합숙방송. 이거 어때요? 디진다 돈까스 다 먹고 네. 저 국물 있잖아요 고추기름 네. 붓으로 이렇게 찍어서 다 바르기. 그건 너무 과학적이야 내가 봤을 때. 아니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세요 실제로. 초등학생 500명 앞에서요? 아니요 500명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지금 노인정에서 하라고 누가 하셨는데 실제로 그 타미부 작가님 아시죠? 네. 황진선 작가님이 일본에서 그 어떤 행사 MC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일본어가 굉장히 유창하셔서 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가수들, 한류 가수들의 어떤 행사 진행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스탠드업 코미디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노인정에서 이제 하셨는데 아유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몇 분이 안 보이시네요. 막 이런 노인들이 막 빵 터진대. 아, 그러니까 약간 독한 지독한 개그야 그것도. 뭐. 근데 엄청 좋지. 뭔가 좀 약간 일본 느낌이 난다. 에, 확실히. 에, 에. 확실히 좀 일본 좀 이런 막 개그 있잖아. 막 무례한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뒤통수 때리고. 예, 네, 그래서 엄청 오사카식 재밌어 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재밌게 봤고요. 침펄 절따기 싫은 컨텐츠 월드컵 저희가 고른 것은 1과 2분의 1 공연이지만 여기 공연이지만 그리고 기안84가 벌레를 잘못해서 밟은 거지만 여러분들 뽑아주신 거는 진짜 사나이 유격훈련편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